5월 21일 토요일. 아, 며칠 동안 그냥 토요일, 일요일 계속 지방에 있었더니 더 늘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이제부터, 요번 주부터는 좀 움직여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잠실에 가서, 뭐, 그냥 놀다가, 어디 갈 데 있으면 한번 갔다가, 그리고, 집에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지금 뭐 아침 7시 38분인데, 날씨가 좀 흐렸습니다. 비가 올려나, 말려나, 뭐. 아니면 이따가 아주 내일이라나.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아유, 더워요. 약 500m, 시속 70km 구간입니다. 약 300m, 시속 70km 구간입니다. 아, 어제 밤에 좀 늦게 잤습니다. 아, 영화 보니. 잠시 후 시속 70km 구간. 미국 영화인데, 미스 슬로우인가? 슬로우인가? 로비스트 영화더라고요. 미국은 로비가 합법이잖아요. 그죠? 로비스트 회사도 있고. 그리고 어떤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받고 로비를 해주는 그 업체죠. 그래서 이제 총기 관련해가지고 이제 저쪽 회사는 총기를 허용해야 된다고, 이쪽은 총기 사용을 줄여야 된다는 쪽이고. 슬로우스라는 여자가 아주 로비스트인데, 천재 로비스트 같아요. 그리고 그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반대하는 의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뭐 불법적으로 도감청도 하고 별도로 운영팀을 이용해 운영하면서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청문회 가가지고 청문 의장을 그냥 도감청한 거를 딱 해가지고 그 영상을 까고 교도소에 가는 거죠. 정의의 여신이죠.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그 로비가 불법이죠. 그래가지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관 업무 부서가 다 있죠. 그래가지고 안경은 안경, 재경, 재경, 뭐, 그 부서별로 다 팀이 다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은 그냥 해가지고 대관팀이 해가지고 한 팀이 그냥 다 맡아서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불법적인 일도 있고. 그리고 국회 자체가 다 이익단체 아니에요? 의사면 의사들,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의사들의 뭐, 이익을 위해서 그냥 입법을 하고, 변호사면 변호사, 뭐. 다 그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입법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국민을 위해. 그 정치하는 놈의 새끼들이 자기들,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겠어요? 자기들 위해서 일하는 거지. 그거 한덕수 그거 표절도 그냥 그렇게 해줄 것 같으면 미리 그냥 뜻 해가지고 그냥 아유 해줄지. 그거를 아유 쌍놈의 새끼들 진짜 아주 개같은 새끼들이에요. 정치하는 새끼들. 어저께 이딩이가 와가지고 아주 그냥 삼성에서 대대적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로 윤석열이는 들러리예요. 그냥 이든이가 솔직한 얘기로 윤석열이 본 거 보러 온 거 아니에요. 이정이 보러 온 거지. 이정이나 원규 이게 거대하게 투자한다 그러니까 그거 보러 온 김에 그냥 저렇게 하는 거죠. 잠시 후 버스 전용차로 구간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윤석열이가 그 선거운동 하면서 주장한 게 뭐예요? 공정과 상식이잖아요. 그럼 공정과 상식에 배치되는 인물이 누굽니까? 조국, 이재명이, 문재인이, 주사파 세력들. 그리고 큰 이슈인 라임, 옵티머스, 대장동. 이런 거잖아요. 이런 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기는 그렇게 했으면 큰 로드맵을 그렸으면 일단은 국민들한테 당장은 못 보여주지만은 앞으로 이런 방향을,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하는 그 로드맵이라도 최소한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뭐 지금 뭐, 가가지고 신발이나 사신고 뭐, 김건희가 뭐 저 월남치마를 입었네 만에 그게 무슨 지금 우리 삶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 삶은 그냥 우리가 개척하는 거야. 그러니까 니들이 태클만 걸지 마. 그리고 니네들이 할 일이나 해. 지네 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서 무언 짓거리냐고. 아유, 씨. 이재명이 하나 저걸 못하고. 걷어내지 못하고 문재인이 하나 걷어내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오늘 뭐 아침에 보니까 이제 뭐 라임 옵티머스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하긴 할 것 같긴 한데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에서 뭐 피해 입은 사람들은 뭐 굉장히 저기했지만 우리는 뭐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걸 안 하니까 피해 전혀 안 입었죠. 근데 그걸 가지고 막대한 이득을 본 새끼들 있잖아요. 장하성이 이런 새끼들. 잘 처먹고 잘 살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괜히 뭐 거창하게 경제를 지가 살림이 많이 하지 말고 경제는 규제를 하지 마. 그러면 그냥 국민들이 기업인들이 알아서 다 끌고 가. 삼성도 건드리지 말고 그냥 내비둬. 그리고 삼성 이재용이 사면 복권이나 시켜줘. 그러면 다 알아서 해. 다. 너희들이 신경 안 써도 국민연금 이 개새끼들 남의 국민들이 낸 그 저거 세금 가지고 기업 사양질 해가지고 어떻게 그 기업에다 입김 불어넣어가지고 뭐 어떻게 좌지우지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거 그런 짓거리 하지 말고 이 쌍놈 개새끼들아 니들은 투자만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저 주권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하지 마 쌍놈 새끼들아 기업이 잘 되기만 잘 되는 환경만 조성을 해줘 개쪽 같은 새끼 맨날 뭐 시하면 뭐 김건희가 뭐 휴지를 노란 걸 썼네만 김건희가 휴지를 노란 걸 쓰든 말든 시발 노란 걸로 똥을 딸든 빨간 휴지로 똥을 닦든 뭔 상관이냐고 아유 병신 새끼들
바이든이 삼성에 가지고 2시간 넘게 있었어요. 응? 윤석열이 몇 시간 만나냐고. 그냥 윤석열이는 그냥 들러리야, 들러리. 그냥 너는 잘해라, 그냥. 그런 얘기죠. 경고하는 경고. 중국에 붙지 말고. 그걸 알아야 되는데, 얘가, 내가 지금 보기에는 모르다 알아듣는 것 같아. 정신 차려라. 카메라를 달아놔가지고 씨 국민 진짜 주머니에서 삥이나 뜯는 새끼들 약 300m 시속 50km 단속해 말을 왜 달아 뛰어 이 새끼들아